아파트 역시 물건이기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약 4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너나위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과장님도 자가로 거주하세요. 한 번은 회사 후배가 내게 물었다. 지난 4년간의 전세살이에 지쳐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후배였다. 최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면서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는 것을 집을 구하게 된 지금 알게 된 것이다. 근래 서울에는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신축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당신에겐 어떻게 느껴지는가? 2년 전 그리고 4년 전 내 집 마련을 생각하다가 어떤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에야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대개는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미친 것 같은 아파트 값에 처자식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던 자신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후회까지 뒤섞인 채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도 물건이다. 물건은 가격으로 표현되고 그 가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이라는 원인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다만 아파트는 다른 물건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성격을 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인 동시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는 투자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현실에서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필수재인 동시에 투자재일 뿐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탓에 부동산의 가격은 칫솔이나 신발 같은 생필품처럼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일정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선형의 움직임이 아닌 투자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기도 하는 파동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상승해왔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는 가격이 급등하고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은 흐름을 걷어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 역시 물건이기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약 4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는가? 평당 55만 원 남짓이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사이 가격 뒷자리에 0이 두 개나 더 붙어버렸다. 물론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5,500만 원이 되는 세월 동안 등락과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긴 시간이 지나자 처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격이 됐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돈이 흔해지며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파트 가격에만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에 훨씬 더 강하게 와 닿을 뿐이다. 부동산도 아파트도 물건이라는 사실,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에 따라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이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선택해 그것의 가격 변화를 조사해보라. 10년, 20년 전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에 대하여 저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돈의 양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 돈을 푼 양보다 지금 돈을 푼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화폐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비싼 이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가 아닐까 필자는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너나위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